자, 오늘 고등어조림합니다. 여기 손질해서 파는 것도 있고, 저는 요거 미리 손질해서, 이거 생고등어인데 소금을 조금 뿌려놨어요. 여기다가 소주를 필요는 없어 지금. 썰 동안 조금 헹쳐 놓을게요. 내장 빼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 주시면 돼요. 무 300g. 물을 쌀뜨물 넣고 먼저 익혀줍니다. 다시마 한 숟가락만 하나 넣고 쌀뜨물 1리터. 800ml만 넣을게요. 양파 150g. 고추 반개. 대파 한 뿌리. 서슷하게. 간장 2스푼, 3스푼, 4스푼, 멸치 액젓 2스푼, 생강청 1스푼. 생강청 없으신 분은 매실에 드시면 돼요. 맛술. 3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세요. 한 스푼. 됐어요. 설치. 쌀뜨물이라 가지고. 자, 다시마는 건져 줄게요. 여기 오래놨던 마 끈적한 점액이 나와. 자, 이제 무 익었어요. 이 정도, 요 정도 익으면 돼요. 자, 무는 7분에서 10분 삶아 주시면 돼요. 여기서 완전히 다안 익어도 돼요. 깔아주시고요, 먼저. 양파 썰어놓은 것도 이렇게 깔아주세요. 자, 저는 까리고추. 까리고추 사놓은 게 있어. 120g. 두 마리예요, 고등어는. 양념이 너무 빠도 맛있겠다. 자, 요번에 생강청 만들어내는 거 요런 데 사용하시면 돼요. 매실에 넣지 말고 생강청 넣으면 요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. 좋아요. 자, 생강도 요 두 쪽 넣어줄게요. 썰어놓은 거, 편 썰어놓은 거. 무, 익힌 무입니다. 다시마 넣고. 자, 요 가장자리로 해주세요. 양념 맛있는 냄새 나. 맛있는 냄새 나지? 여기다가 식초를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면 고기도 탱글탱글해지고 비린내도 조금 잡아줍니다. 싫어요.
되었어요. 살려주시고 고추. 맛있다.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떨어줄게요. 식구는 됐어요. 이제 다 됐어요. 국물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, 또 국물 바짝 졸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바짝 졸이시면 돼요. 이거는 또 무가 맛있다. 무 하나 줄까? 대박. 자, 무가 맛있어. 까리고추도 요리하면 맛있고. 무가 맛있다니까. 하나도 안 비려, 고등어. 안 비리지. 그럼 술을 그래야 하는데. 식초도 넣고. 양념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생강청도 넣었어. 여러분들 생강도 좀 들어가줘야 돼요. 저는 요걸 미리 전날 씻어가지고 소금 한 티스푼 해가 솔솔 뿌려놨어요. 그래서 간이 잘 뱉다. 간이 잘 뱉지. 먼저 고기에다가 간을 해놔야 돼요. 뭐 간장이든 소금이든. 맛있다. 그래야지 간이 잘 돼요. 간이 잘 뱉다. 미리 엄마가 씻어서 대장 빼가지고. 오. 생고등어는 찢으면 속에는 간이 안 뱉고 겉에만 뱉고 이랬거든요. 그런 거는 밑간을 안 해놔서 그래요. 안에까지 간이 배야지 덜 비려. 안에 간이 안 배면 비려. 더. 미리 소주하고 청주나 소주를 헹쳐서 하루 전날 소금 좀 뿌리고 이렇게 김치냉장고 넣어 놓으세요.